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.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게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. 네 가지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못 이긴다. 우크라이나는 공군력이 없어요.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나는 전투기는 100% 러시아 비행기입니다.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비행기 격추시키면 신문에 이만큼 나. 200대 격추시켰어요. 그런데 200대 격추시키는 미사일 들고 다니는 거로 비행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. 미국이 그런 좋은 미사일을 줘요. 그런데 그거는 공격을 못해 방어만 하는 거예요. 이미 뺏긴 땅이 너무 넓 넓어. 이걸 다 찾아와야지 지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.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이 대한민국 땅보다 더 넓어요. 10만 킬로가 넘어요. 우크라이나에 피난민이 너무나 많아. 우크라이나 사람이 4,165만으로 전쟁 시작할 때 통계가 나오는데 1,200만 명이 일단 집을 떠났어요. 그리고 외국으로 간 사람이 한 7,800만이 됩니다. 망하지 않은 나라의 기준입니다. 1. 식량 자급이 될 것. 2. 에너지가 자급될 것. 그런 나라는 안 망해요. 근데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를 다 대는 나라거든.